결심했습니다. 거기 탈성할 때 같이 태우면 이제 아빠한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빠 드리려고 산 거니까 가져가시라고 이제 남겨놨어요. 이제 태우려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기대도 잠시. 미연이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이 헐리고 곧 쫓겨날 거라는 걱정에 잠 못 이룬 밤도 많았습니다. 낡은 집이지만 아빠와 단란하게 살았던 그 시절.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고 서민들도 좀 울지 않게 내 재산을 갖다가 호소리 버리게끔 가만히 있을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고 내다보기도 뭐하고 서해 우리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보면서 비단 어민들만 분통 터지는 게 아니죠. 최근 한 달 사이 현장 단속 과정에서 촬영된 화면들을 보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중국 어선 단속 현장으로 가서 단속 경찰과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잠시만 천천히 달려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고속단정이 시속 60km 넘게 달리면 보통 사람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서해 어업관리단 대원들은 그래야 중국 어선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씨구섰습니다. 바다 붙지 말고 붙지 말아! 붙지 말라고! 지난달 16일 서해상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 서해 어업관리단 고속단정이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전속력으로 추격합니다. 무허가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따라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원들이 배에 올라타서 불법 조업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중국 선원이 긴 막대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단속반은 지난달 말에는 이런 중국 어선도 목격했습니다. 단속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양옆에 쇠파이프를 쭉 박아놓은 겁니다. 이번에는 남해상에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제주도 북서방 28km 해상입니다. 제주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들을 쫓고 있습니다. 뱃머리가 크게 들썩일 정도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속에서 펼쳐지는 작전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이날 이렇게 다소 무리해서라도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안동주 경장입니다. 여기 저렇게 올라가시가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쉽지 않죠? 물론 힘듭니다. 힘들은 또 우리 영해내까지 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하니까 저희가 방관을 할 수 없거든요. 10년 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서해는 한중 양국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잠정조치 수역과 한국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중국배만 들어올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단 한 척의 중국배도 들어올 수 없는 한국 영해로 나뉩니다. 안동주 경장에게 붙잡힌 중국 어선은 한국 영해까지 들어와 불법 어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납포해 오는데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주 해경 1505함 김해철 함장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항으로 그 배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또 다른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모든 등화를 끄고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갑자기 달려들게 되는 거죠. 제주 해경에 잡힌 중국 어선에 연락을 받고 근처에 있던 2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몰려와 단속에 집단 항의한 겁니다. 최근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이 일이 있기 사흘 전에도